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아이고, 이 염차염차 할 시간을 조금 많이 오바를 했네요. 네. 우리 염승원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간이 조금 늦게 시작됐는데 어떻게 이슈 체크는 좀 하고 갈까요? 네, 그 중요한 순서대로 그냥 한두 개 하고 있다가 또 시작하고 네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뭐 장 끝나고 아마 뉴스들 보셨을 텐데 그 테슬라가 LG와 그 이제 전기차 배터리 물적 분할하는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을 한 10% 취득 검토 중이라는 이제 언론 보도가 하나 떴는데 네, 코리아 타임스에 나왔더군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사실인지는 아직까지는 회사 측을 통해서 확인할 수는 없다라고 좀 하고 있고 예. 일단 이게 뭐 오늘 주가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는 분위기 같은데 이게 이제 결국 여기서 나온 거는 뭐냐면 지금 LG 화학이든 LG 화학은 어쨌든 대규모 수요처가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지금 테슬라 입장에서는 사실 LG 화학 외에는 이렇게 대량으로 양질의 NCM 그 양극재가 들어간 그 이제 배터리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업체가 사실상 없다. 전 세계에 보면 LG 화학 외에는 네. 없어요. 지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계속 좀 LG 화학 쪽에 좀 구애를 하는 그런 좀 모양새 같긴 한데 제 생각에 CATL도 있잖아요. 네. 그 조금 있으면은 야 그거 안 돼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NCM은 경쟁력이 떨어지죠. 아니 그게 네. 아니라 그 트럼프가 아 트럼프가요. 네, 아, 하웨이 했지 뭐 아 중국이라서. 네. 아니 뭐 그것도 뭐 붙이면 못 붙이겠어요? 배터리 보안. 아 배터리. 야 저것도 뭐. 쟤네들 배터리 만드는 거 저기 중국 장갑차에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중국 장갑차. 아니, 아니 왜 안 되겠어? 야,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지금 뭐, 그냥 저 전기차가 뭐 지금 자동차 만드는 네. 것도 아닌데. 이게 또 물고 늘어지면 진짜 그럴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그 전기차 이제 주요 뭐 그 이 잡지 중에 하나인 그 일렉트랙이라는 그 잡지가 하나 있는데 네. 거기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좀 써놓은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거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면 네. 현실성, 그러니까 현실적인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 왜냐하면 이제 회사가 지금 아직 분할도 안 했고 분할 이제 어쨌든 10월 30일 날 주총이 끝나야 되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고 논의 자체가 너무 이르고 테슬라가 이렇게 10% 지분, 그러니까 마이너리티하다고 해야 되잖아요. 아주 네. 소수 지분. 이걸 투자한 적은 아직은 없대요. 대부분 뭐 5:5나 이런 식으로 하지. 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테슬라가 과연 10% 지분 투자에 만족을 할 것이냐 이런 좀 얘기도 있고. 어쨌든 지난번에 그 분할 이슈가 났을 때 염차장이 그런 얘기 분명히 했어요. 제 기억을 만든 게 네. 아니라. 분명히 전략적 투자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네, 그죠. 네? 물적 분할할 때. 네, 근데 뭐 테슬라를 지칭하진 않았나? 뭐 어쨌든 그런 네.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런 수순, 그런 어떤 이런 보도가 나온다는 건 사전적으로 뭔가 교감이 있었을 네, 수도 있지 않겠냐.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LG화학 측이나 뭐 테슬라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 전까지 우리 뭐 유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이런 논의가 된다는 건 그만큼 LG화학의 몸값이 높다라는 걸 좀 증명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CATL 오늘 떡락한다는데. 아, 참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네. 네. 죄송합니다. CATL 혹시 투자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게 LG화 그래도 이게 보시면 잘 살펴보시면 LG화학의 지분 10%만 취득하려고 그래도 지금 시총이 44조거든요. 네. 그럼 4.4조 원이 들어가요. 네. 테슬라가 이번에 6조 원 유증을 했지만 네. 이게 배터리 여기다 투자하려고 일부는 하겠지만 전기차 생산하는 것도 빠듯하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자금이 없어요, 솔직히. 지금 당장은 네. 테슬라 투자할 자금도 없고 근데 LG화학 입장에선 또 현실적으로 당장은 쉽지 않은 게 GM하고 중국의 지리자동차랑 지금 조인트 벤처를 하고 있는데 예. 그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거 테슬라 이렇게 또 껴들면 되게 좀 불편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쵸. 그러니까 LG화학이 그냥 다른 업체 포기하고 테슬라하고만 할 거냐 예. 이것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뭐 모든 전기차를 다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향후에 봤을 때. 그러니까 LG화학 입장에서는 꽃놀이 패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고르면 되니까. 네. 근데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렇게 고품질의 당장의 그 뭐 대용량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어요. 하긴 10년 내에 2천만 대 팔려면 뭐지? 또 좋다겠지. 혼자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2천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 뭐 주가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시고 또 네. 어제 보니까 호주의 뭐 리튬 업체가 뭐 엄청나게 80% 주가 급등했다고 하는데 네. 그만큼 이제 테슬라가 지금 이제 배터리 내재화도 욕심을 내는데 네. 그 관련해가지고 국내에서 이제 그런 업체 중에 하나가 포스코 케미칼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섹터는 좀 상당히 긍정적인 좀 주가 흐름으로 그러네. 일단 좀 출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장 시작하는 거 보고 또 말씀드릴게요. 네. 네. 자, 이제
대체로 뭐 오늘도 오르는 걸로 지금 그 예고가 되고 있네요. 거래소가 네. 1.3, 코스닥이 1.2% 정도. 아무래도 그 걸로. 뉴스 때문인 것 같아요. 이제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타결을 임박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웬만하면 타결하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본인 공화당. 대선 레이스에도 좋겠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것 때문에 증시가 어쨌든 많이 또 빠진 이유 중에 하나니까 네. 이 빠졌던 이유 하나가 해소되는 거라서 증시에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10초 정도 남았는데 예상 지수는 코스피가 한 30포인트 정도 가까이 급등해서 좀 시작할 것 같고요. 코스닥은 9포인트 한 1%. 그래서 어제 강세 좀 이어서 오늘도 출발 자체는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시작을 할 것 같고요.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네. 삼성전자부터 일단 다 그 조금이라도 상승세로 일단 출발을 하고 있고 포스코 케미칼이 한 4% 정도 일단 갭상승이 좀 나온 상황이고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한 3% 정도 올랐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신세계가 하고 이마트 뭐 뉴스 보셨겠지만, 그 네. 이명희. 네네. 네. 증여했죠. 네, 증여했죠. 그래서 사실 이게 보통 이렇게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했을 때가 거의 바닥에서 증여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대주주들이 생각했을 때, 아, 네. 주가 저점이다. 왜냐하면 증여세를 많이 내야 돼요. 주가의 고점이 많이 내더군요 이번에. 네. 그래서 그렇게 딱딱 내면 좋잖아. 예. 네. 그래서 예전에 그 정용진 부회장이 그 증여 받았을 때도 네. 그 예전에 뭐 굉장히 큰 세금 또 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낼 것 같은데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주가 좀 바닥이라는 인식으로 오늘 한 신세계 이마트 다 2% 이상씩 주가는 좀 긍정적으로 움직이고요. 네. 현대 기아차도 오늘 좋고 뭐 현대 모비스 뭐 LG 디스플레이 다 고르게. 네. 일단 반등하고 있고 좀 빠지는 회사는 오리온이나 쌍용양의 정도 뭐 크게 뭐 빠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두 기업만 약간 약세 보이고 있고 그다음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역시 그 오늘은 다 2차전지 같아요. 뭐 LNF, 첨보, 에코프로비엠이 다 3% 이상씩 급등세로 좀 출발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일단 4% 가까이 오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테슬라 효과로 일단 2차전지 모멘텀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스마트폰 부품주인 뭐 파트론 같은 기업도 약간 좀 올라가고 있고요. 네. 하락하는 종목은 뭐 메디포스트나 포스코 ICT는 좀 최근에 좀 워낙 많이 올라서 하락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일단은 오늘 강세로 잘 출발을 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2차 전지가 가장 강하게 주도하면서 오늘 코스피는 2331, 1.03%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844포인트 1% 정도 상승하면서 네. 그러니까 최근 하락폭의 한 절반 정도 수준까지는 조금씩 이렇게 회복되려는 움직임들이 조금 나와주는 것 같고 수급적으로는 오늘은 외국인은 좀 파는데 요즘에 보니까 기관들이 조금씩은 사고 있더라고요. 지금 어제까지 이틀째 샀는데 네. 오늘도 지금 오전장에 금융투자 투신 이런 또 뭐 연기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다 지금 고르게 좀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면서 뭐 네. 물론 이제 오후장까지는 봐야 되겠지만 일단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좀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섹터 쪽으로는 오늘 아무래도 이 신세계 관련주들 광주 신세계가 12% 올랐거든요. 아무래도 계열사다 보니까 관련해서 좀 올라간 것 같고 광주 신세계 지분을 그 정용진 부회장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지분을 매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왜 그렇게 돼 있죠? 이마트가 원래 정용진 부회장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마트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정용진 부회장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지분이 삼성전자도 갖고 있어요. 한 7천억. 네. 그리고 광주 신세계 한 1,200억. 네. 아마 그거 팔아서 증여세 낼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광주 신세계가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수혜주로 부각돼서 오늘 12% 네. 급등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광주 신세계는 따로 다른 법인이에요. 네. 네. 따로 법인, 네. 법인이 따로 주식회사예요. 네. 상장회사. 네. 광주 신세계 네. 따로 네. 상장이 돼 있습니다. 아 원래 신세계 백화점이 아니 다른 법인 네. 거기만 그래요? 네. 거기도 그렇고 예전에 그 하나 갤러리아인가요? 갤러리아 타임홀드인가? 네. 아, 거기도 대전. 네 대전. 아 그것도 따로 법인이에요? 네. 그렇게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하긴 한데 아. 예, 백화점들이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2차 전지 업체도 오늘 가장 세고요. 그리고 제약주 뭐 정유업종도 오늘 오랜만에 좀 이노베이션이 올라가다 보니까 강세 보이고 자동차 뭐 근데 오늘은 보면 뭐 자동차에 관련된 기업들이 다 강하고 아까 이제 그 김홍신 연구원이 오셨지만 오늘 그 이노와이어리스인가요? 이게 전 7% 7% 그래서 아. 통신 장비가 다 셉니다. 솔리드, 다산 네트워크스, 뭐 네. 오이 솔루션. 오이요? 오이 솔루션. 오이를 솔루션이요? 아니, 오이 솔루션이란 이제 통신 장비 회사가. 아, 그러니까 한글로?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오이 솔루션.
그럴 경우 통상 상상이 안 돼. 아 옷이랑 이씨랑 만들었나 보다. 이렇게 상상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근데? 네? 맞아요 거기? 아 그냥 상상이지. 아 상상이요? 칠성사이다. 칠성사이다가 일곱 개 세븐스타가 아니라니까. 아니면 일곱 명의 성이 네. 다른 사람이 맞는 게 칠성사이다. 오이 솔루션은 네. 그러면 이씨 다섯 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응? 오씨랑 이씨일 수도 있고. 아, 이씨 다섯 명일 가능성은 별로 없겠지. 자, 알겠습니다. 아, 예. 그리고 그 양반이 뭐 오이를 좋아했겠어. 특별히 오이 얘기인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좀 하락하는 쪽은 오늘 그 이번에 자회사 매각 얘기 나왔던 그 에어부산하고 TA 항공만 네. 한 3% 정도 빠지고 그거 말고는 오늘 다 일단은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 특징주만 좀 말씀드리면 일단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마트 관련 계열사들이 오늘 강하고 아까 통신장비 이노와이어리스 그리고 그 뉴스가 좀 하나 있더라고요. 에이스토리가 그 지리산이라는 드라마가 이제 내년에 방영이 되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전지현 씨 주연이에요. 전지현 씨랑 주지훈 씨 그리고 시그널 만든 작가 주지훈. 네, 주지훈. 주지훈. 네, 주지훈. 아. 그리고 그 시그널을 만들었던 작가 김은희 씨가 작가인데. 아, 네. 이제 그게 내년에 방영되는데 대부분 넷플릭스에 판매가 될 줄 알았잖아요. 근데 네. 공시가 떴는데 중국의 그 OTT 회사 아이치의 판권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의외예요. 되게 비싸게 부른 것 같아요, 값을. 원래 비싸게 안 사는데 원래 그냥 싸게 그냥 줄라면 주든지 네. 어차피 못 트니까 뭐 이런 분위기인데. 근데 네. 대부분 이제 넷플릭스에 넘기잖아요, 사실 대부분. 그렇죠. 예. 근데 아이치가 예 넘겼다는 건 굉장히 판권을 비싸게 부른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아이치가 아마 동남아 시장을 공략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동남아 쪽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은 오늘 아까 보고서도 나온 게 있는데 네.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에이스토리 같은 드라마 우리나라 콘텐츠 회사들 입장에서 나쁠 게 없는 게 네. 이게 이제 경쟁이 되잖아요. 네. 넷플릭스도 들어오고 아이치 들어오고 미국의 그렇죠. 디즈니 플러스도 들어오고 네. 아시아 시장 노리려고 네. 그럼 당연히 드라마 몸값이 올라가니까 네.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저는 좀 이런 판권 매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너무 넷플릭스에 치우쳐져 있었는데 네. 이게 좀 약간 바뀌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중국 쪽에서 네. 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예. 네. 그래서 좀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고 그리고 오늘 현대건설기계가 오늘도 한 4% 오르는데 네. 어제 현대중공업 지주가 결국에 이제 참여했더라고요. 두산인프라코 매각 네. 1차례. 그래서 돈은 현대중공업 지주가 냅니다. 만약에 인수하게 되면. 근데 자회사 현대건설기계가 수혜를 받겠죠. 왜냐하면 이제 네. 같은 경쟁사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한몸뚱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네, 네. 그래서 현대건설기계가 좀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한 4% 정도 오늘 상승하고 있어서 대체적으로 오늘 좀 분위기 보니까 이런 재료 나오거나 뭔가 이벤트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이렇게 오늘 급등하는 거 보면 시장이 좀 확실히 투자 심리가 좋아진 것 같아요. 이게 안 네. 되는 장은 이런 것도 안 먹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은 저 되는 아까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저 김홍식 의원 얘기한 종목들 이런 거나 뭐 LG화학 이런 것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네. 이럴 때 아드레날린이라 그냥 쫙 지금 못 사면 막 오늘 상승. 아유 저 진짜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주식 투자 그렇게 하시면요. 아 이게 진짜 앞으로 종목 아예 하지를 마. 왜냐면 아이 진짜 저도 예전에 그런 매매 많이 해봤거든. 네. 누가 진짜 막 필 꽂히면 어차피 뭐 인생 뭐 있나 뭐. 인생 뭐 있나. 한번 세게 한번 해보지 뭐. 근데 진짜 주식 투자를요. 차근차근 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네. 막 누가 뭐 우리 염 차장이 뭐 종목 뭐 한다고 해서 막 그 따라서 하시고 막 그러면 안 돼요. 불안감이겠죠. 네. 그러니까 뭐 주주가 되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김프로님도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투기보단 주주가 돼서 그 나중에 배당도 받고 그런 게 좀 좋은 투자인데 이제 너무 막 그 이렇게 시장 변동성이 또 커지면 조급해지니까. 근데 이럴 때일수록 좀 조급함 버리시고. 아 누가 내가 얘기했잖아. 누구 연예인 이름을 얘기하기는 3시 반이 자기는 제일 싫대. 딘딘 아닌가요, 딘딘? 3시 반 되면은 3시 반 되면 깝깝함을 느낀대요. 이제 장이 끝나니까. 약간 심각한 거는 그게. 예. 네. 한번 3시 반만 다가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3시 반이 안 오냐. 빨리 마감해야 되는데 고만 빠져야 되는데 이럴 때도 많아요. 맞습니다. 주식은. 자. 준비한 것 더 드릴게요. 그리고 그 오늘 그러니까 어제 뉴스 보니까 현대차 노사가 2년 연속 무파업 임금 협상을 타결했다고 하는데 네. 굉장히 생소한 뉴스죠. 이렇게 파업을 안 한다는 게 네. 매년 이게 연례 행사다 보니까 근데 거기에 관련해서 그 한국투자증권의 김진우 연구원님이 보고서 하나 쓰신 게 있어요. 네.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이게 꼭 코로나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게 아니라 지금 구조적으로 현대차 노사가 앞으로 무파업에 무파업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다.
왜냐하면 지금 현대 기아차 이제 그 국내 공장 직원 수가 꾸준히 늘긴 늘었는데 이제 근속 연수가 증가하면서 좀 이제 굉장히 그 인당 평균 급여액이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늘어난 부분도 좀 있긴 있는데 네. 이 정년 퇴직자 수가 이제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늘고 있대요. 이제 나이들이 이제 차면서 네. 나가야 되잖아요. 정년 퇴직을 네. 하면. 네. 그래서 이게 노조의 세대별 인구 피라미드 구조가 바뀌고 있다. 그럼 정년 퇴임하면은 실제로 뭐 별다른 비용이 별로 안 드네. 명퇴 같은 거 맞습니다. 아니잖아. 정년 퇴임 그냥 그죠? 그죠. 퇴직금은 이미 다 충당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분들 같은 경우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높잖아요. 높죠. 고임금이니까. 네, 억대죠. 그런 분들이 나가고 네. 또 젊은 분 피가 이제 수혈이 되면 네. 당연히 이제 전체적인 이제 급여 수준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비용 부담이 완화되고 그리고 고임금의 강속노조 리스크가 완화될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 이제 그런 분들이거든요. 약간 이제 어느 정도 정년에 차시거나 좀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성향들이 좀 많았는데 네. 이 정년 퇴직자가 증가하게 되면 아무래도 50세 이상 비중이 줄고 그다음에 이제 점점 이게 지금 50세 이상 비중이 2019년도 45%라고 하는데 네. 이게 2024년도에는 39%로 떨어지게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인건비가 6.7조래요. 근데 네. 2024년에는 이제 5.9조로 한 12% 오히려 줄어요. 네, 그러니까 의미 있게 좀 줄어드는 수치가 나오고 네. 그것보다 좋은 게 이제 너무 이제 강성 투쟁 일변도였던 과거의 노조 문화가 이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래서 좀 합리적인 좀 뭔가 문화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현대차가 할인받는 이유 중에 또 가장 큰 게 이 강속 노조라는 또 리스크도 많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동안 그렇습니까? 매년 파업을 했으니까 사실상. 근데 이 리스크가 이제 앞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전기차, 뭐 제네시스 판매 거기에 맞물려서 현대차의 이런 어떤 이제 그 노사, 그러니까 노조에 대한 인구 피라미드 구조도 한번 눈여겨보자. 그러면은 멀티플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의 주가 상승이 네. 뭐 그냥 단지 뭐 실적 좋아서만은 아니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해주시고 있다. 주가가 좋으니까 여러 가지가 다 좋게 네. 보이는 거죠.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무슨 정년이 뭐 3개월 전에는 그런 뭐 없었나? 그렇잖아 솔직히. 네, 아니 그분들이 갑자기 뭐 나이가 갑자기 뭐 두 살씩 더 먹은 것도 아니고. 주가 올라가면요. 네. 이런 뉴스도 좋아 보이고. 네. 좋아 보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뭐 일정 말씀드리면 그 이제 오늘 이제 내일이죠. 내일 우리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한다 그러더라고요. 토론회. 예, 네, 미국 대선 후보 TV 토론회가 이제 내일 10시부터 열린다고 네. 하니까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다음 아까 뉴스 보니까 그 구글이 그 예전에 한번 이거 뉴스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 인앱 결제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그 30% 수수료를 이제 내년부터 다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에픽 게임즈라는 이제 그 미국의 게임사가 애플 앱스토어 그거 인앱 결제에 이제 그거 반발해가지고 소송 중인데 네. 구글도 여기에 이제 동참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국내 네이버하고 카카오에는 좀 악재거든요. 왜냐하면 게임에선 상관이 없는데 기존부터 내고 있으니까 근데 카카오 페이지나 또 네이버의 웹툰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런 걸 인앱 결제하면 수수료를 이제 30%씩 내야 돼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구글이 줘야 되는 거죠. 건당 이제 결제할 때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비용이 늘어나니까. 근데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 수혜주가 SK텔레콤입니다. 사실상 SK텔레콤이 원스토어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스토어 쪽으로 네이버 카카오가 좀 더 그쪽으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글을 네. 좀 피해가지고 그래서 약간 SK텔레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 그다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내일 새벽 5시 반 정도에 네. 실적 발표하니까 그렇죠.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 또 낸시 펠로시 지금 미 하원 의장하고 문우신 재무장관이 이제 오늘 부양한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네. 이제 금액차는 어쨌든 그 공화당이 1.5조 달러 올렸고. 지금 민주당이 2.2조 달러까지 7천억 달러 차이 나네요. 네, 이제 많이 좁혀졌어요. 그래서 타결될 가능성은 분명 이번 주에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조로 되겠네. 네, 트럼프도 아마 급할 것 같아요 지금 안 하면. 2조. 네. 2조. 네. 2조, 2조 달러. 네. 네. 그리고 몇 가지 더 뉴스만 말씀드리면 그 중국 공산당 그 중앙위원회 5차 전체 그 5중전회라고 하는데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10월 26일부터 29일 날 열리기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제 앞으로의 5개년 경제 이런 것들이 그 계획들이 발표되는데 예. 거기에 따른 또 수혜 기업들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뭐 일정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이마트는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 아까 삼성 그 조용진 부회장이 어쨌든 삼성전자랑 광주 신세계 가지고 있고 그 이제 누구죠? 이제 그
정유경의 정유경 신세계 백화점 총괄 사장은 네. 이분도 이제 그걸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신세계 인터 지분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걸 예, 그걸 아마 매각해서 아마 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거는 그 한병화 연구원님이 그때 그 저번에 좀 쓰셨던 것 같은데 그 그런 뉴스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골드만삭스가 수소에 대한 투자가 일생에 한 번 오는 기회라는 보고를 했어요. 여기 지금 떠 있어요. 예. 여기 있잖아요. 여기. 거기, 예. 여기 지금 보고 제가 봤는데. 예. 아니,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예. Once in a lifetime, market opportunity investors won't want to miss. 그러니까 저기 뭐야. 저 놓칠 수 없는. 네, 놓칠 수 없는. 일생에 한 번 오는. 예. 이게 뭐에 대한 거예요? 근데 밑에가. 수소? 예, 수소예요, 수소. 네. 그래서 그린 수소가 탄소 배출 순제로 시대에 필수적이고 네. 2050년에는 뭐 관련 산업 규모가 한 1,300조 가니까 네. 뭐 골드만삭스 말대로 하라는 건 아닌데 방향은 일단 수소 쪽으로 좀 잘 가고 있다. 뭐 그런 의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참 이게 저의 가장 큰 기쁨이자 문제입니다. 이 좋은 전문가분들을 참 매일 같이 이렇게 다르게 만날 수 있다는 큰 행복. 근데 좋은 얘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주식 계좌는 엉망입니다. 엉망이야? 네? 엉망이야? 아, 왜냐면 좋은 얘기들 너무 많이 들으니까 얘들은 얘도 사고 싶죠? 쟤들은 또 쟤 사고 싶죠? 이렇게 아... 하다 보니까 돈이 없네? 돈이 없죠. 돈이 없어. 아 미치겠습니다. 아, 사고 싶은 게 지금 너무 많아요. 네. 하여튼 뭐 어쩔 수 없죠. 뭐 또 준비된 거 없습니까? 아, 다 했는데 네. 시간도 좀 그렇고 네. 다음에 또 추석 끝나고 어디 가세요? 안 가시죠? 네, 추석 때 아무데도 안 갑니다. 네, 우리 저 스테이 홈 운동하고 있어요. 네. 이번 추석 때는 네. 뭐 한가하시면 남산으로 오세요. 네, 거의 매일 남산 가실까? 네, 알겠습니다. 내일은 저 정프로 2프로랑 같이 가려고 그래요 지금. 네, 혹시 시간 되시면 점심에 네. 나오셔도 돼요. 남산 오세요. 네, 남산에 내일 오시면요, 네. 네, 3프로가 어딘가에서 네. 돌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네. 동국대학 근처에 냉면집에서 제가 냉면도 사드리니까. 네. 그 포켓몬고처럼 우리 찾아다니는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차장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